나즈굴은 사우론의 종복으로 반지의 제왕에서 이 어둠의 기사들은 절대 반지를 되찾기 위해 프로도 일행을 추격하며 그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데요. 오늘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즈굴이 샤이어에 도착하기까지의 대모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우론은 골룸에게 고문을 가해서 샤이어의 베긴스가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샤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베긴스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골룸은 반지에 대한 소유욕이 사우론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욱 컸기에 끝까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우론은 골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골룸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룸이 반지를 찾아내기 위해 어디든 갈 것임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론은 그런 골룸의 뒤를 몰래 쫓는 첩자들을 보내서 만약 골룸이 절대 반지를 찾아내는 즉시 자신의 그 소식이 전해지게끔 해두었죠. 사우론이 굳이 이런 수를 쓴 것은 가운데 땅의 강력한 선의 세력인 백색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절대 반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고 그마저도 반지가 영영 사라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론은 막강한 힘을 가진 절대 반지가 백색 회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했고 그래서 대놓고 절대 반지를 찾으러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반지를 찾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백색 회의 역시 반지를 찾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미개한 존재인 골룸으로 하여금 반지를 찾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늪 근처에서 골룸은 사라졌고 몇 달 뒤 사우론에게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 순찰자의 손에 사로잡힌 골룸이 어둠 숲의 요정들에게 넘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골룸을 사로잡은 아라곤은 사우론의 첩자들의 눈에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숨어 다녔기에 어둠 숲에 들어서고 나서야 돌굴두루의 첩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우론은 절대 반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인 아홉 나주굴을 보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기사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백색 회의가 절대 반지를 찾으려는 자신의 목적을 알아채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마침내 사우론은 나주굴을 몰래 출동시킬 수 있는 묘수를 생각해내었습니다. 3018년 6월 20일 사우론의 오크 군대가 곤도르의 오스길리아스를 공격하였습니다. 전투의 혼란을 틈타서 나주굴을 몰래 안두인 대하를 건너게 하려는 것이었죠. 게다가 곤도르의 군사력을 시험해볼 수도 있는 기회였으니 일석이조의 계획이었습니다. 오스길리아스의 전투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보로미르의 분투로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안두인 대하의 동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무엇보다 나주굴이 무사히 강을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둠 숲에서는 돌굴두루의 오크들이 골룸을 감시하던 요정들을 습격하였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골룸은 탈출에 성공했고 요정들은 이를 골룸을 구하기 위한 계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공격은 골룸을 다시 사로잡거나 혹은 죽이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절대 반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골룸을 위험 요소로 판단한 사우론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골룸은 탈출에 성공하고 요정들과 오크들에게 쫓겨 동쪽으로 도망가서 결국은 모리아로 들어갑니다. 아무튼 안두인 대하를 건너는 것에 성공한 마술사왕과 여섯 나주굴들은 북쪽으로 올라가 에민 무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첩자들에게서 로안에서 훔친 흑마와 무기를 공급받은 나주굴들은 7월 17일 사른 게비르에서 동쪽으로 다시 강을 건넙니다. 7월 22일 마술사왕과 여섯 나주굴들은 북쪽으로 올라가 돌굴두루에 도착합니다. 이 무렵 돌굴두루는 나주굴의 2인자인 카물과 또 다른 나주굴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카물은 마술사왕에게 골룸을 놓쳤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골룸이 500년 전에 절대반지를 찾은 지역을 조사해보았지만 베긴스라는 존재는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우론은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이 절대반지 행방에 대해 알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 이미 손에 넣었을 것이라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루만은 이미 사우론보다 한 발 앞서서 부하들을 보내 반지가 사라졌던 창포벌판 지역을 조사한 뒤였으니까요. 이제 은밀한 움직임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 사우론은
나주굴에게 최대한 빨리 아이센가드를 향해서 사루만에게 절대반지의 행방에 대해 물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미 사루만은 사우론과 동맹을 맺은 뒤였지만 사실 둘 다 몰래 서로를 배신하려는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죠. 9월 20일 나주굴은 아이센가드에 도착했지만 사루만이 지키고 있는 아이센가드로 들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사루만은 강력한 마법사였기 때문입니다. 마법사들의 진정한 정체는 마이아로 한낱 인간들이나 마찬가지인 나주굴들이 사우론의 도움 없이 그를 압도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사루만은 자신은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샤이어가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도 호빗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이틀 전에 아이센가드를 탈출한 간달프가 알고 있을 테니 그를 찾아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사루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능력이 대단하였기에 나주굴은 즉시 말머리를 돌려 간달프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사루만의 거짓말은 곧바로 탄로나고 맙니다. 나주굴은 아이센가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리마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마는 로안의 세오덴 왕을 모시는 가신이지만 사실은 사루만의 부하였습니다. 아이센가드에서 탈출한 간달프가 세오덴에게 도움을 구하려 찾아오자 그리마는 이것을 사루만에게 알리기 위해 아이센가드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주굴을 만나자 공포에 사로잡힌 그리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루만은 이미 샤이어가 에리아도르 서쪽에 있는 지역임을, 그곳에 살고 있는 호빗 중 하나가 절대반지를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예전부터 샤이어의 여러 첩자들을 보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술사 왕은 그리마가 자신의 주인을 배반할 천성임을 꿰뚫어보고 그냥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리마가 자신들을 만난 사실을 사루만에게 그대로 보고할 리가 없다고 자신하였죠. 예상대로 그리마는 자신이 나주굴을 만났던 사실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숨겼습니다. 샤이어를 찾아 북쪽으로 올라가던 나주굴은 길에서 두 명의 여행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루만에게는 불행하게도 이 여행자들은 사루만이 샤이어 근처에 보내놓은 첩자들이었습니다. 첩자들에게서 샤이어의 지도와 중요한 호빗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 등을 빼앗은 나주굴은 앞으로는 사루만이 아닌 자신들에게 정보를 가져오라는 조건으로 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주굴은 서둘러 말을 달려 샤이어로 통하는 입구인 사른포드에 9월 22일, 즉 프로도가 집을 떠나기 겨우 하루 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은 북부의 순찰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나주굴들은 이들을 몰아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윽고 마술사 왕은 자신이 천년 전에 지배하던 앙그마르 왕국의 옛 땅에서 고분구릉의 악령들을 비롯한 사악한 존재들을 불러내었습니다. 반지를 가진 호빗이 자신들의 추격을 피해 달아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죠. 이후 마침내 9월 23일 저녁, 나주굴은 샤이어에 들어섭니다. 마술사 왕은 길들이 교차하는 중요한 대로를 감시하고 나머지 나주굴들은 호빗골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인스라는 성을 가진 호빗을 수소문하죠.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때가 사실 프로도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때였습니다. 특히 카물이 샘의 아버지에게 백인스를 물어보았을 때 바로 뒤에 프로도가 그것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프로도는 이들이 누구인지, 위협이 벌써 샤이어까지 찾아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나주굴은 몇 번이고 프로도 일행을 쫓아왔지만 그때마다 프로도는 천운과 길도르 등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보험으로 소환했던 고분구릉의 악령들도 톰 봄바들이 물리쳤고 웨더톱에서 프로도를 찌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라곤과 글로르핀들 때문에 반지를 손에 넣는 것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호빗들의 시점에서 쓰인 책이다 보니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소설만 보고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톨킨 교수가 남긴 여러 자료 등을 통해 악의 세력에 대한 정보를 이렇듯 종종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한의 군사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